춥고 길었던 겨울을 뚫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지난 겨울 내내 웅크렸던 생명체들도 기지개를 켜고 온 세상에 봄 기운이 가득하다. 사람들도 겨울을 털고 봄을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또 다른 계절을 맞는 경이로움 속에 특히 봄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한다. 물속도 완연한 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봄을 맞는 곳이 있었으니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귀향, 이 모든 것들이 긴박하게 펼쳐지는 곳, 바로 기수구역이다. 기수구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지점을 말한다. 그래서 특히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또 강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어종들에겐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다. 염분 차이가 심한 바닷물과 민물 사이. 이 기수구역에서 물고기들은 나름대로 다음을 준비하며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특히 기수구역은 빛과 영양분의 공급이 가장 원활한 곳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에서부터 다양한 개체로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그래서 늘 온갖 생물체들로 들끓을 수밖에 없는 곳. 기수구역은 생물체들의 대합실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각 해안별로 다양한 기수구역의 모습을 나타낸다. 태백산맥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급한 경사를 타고 동해로 흘러간다. 동해안은 하천의 폭이 좁은 데다 유속이 빨라 기수구역도 좁게 나타난다. 동해안의 기수구역엔 주로 연어, 은어, 황어, 칠성장어 등 휘유성 어류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 찾아온다. 그런가 하면 서해안의 기수구역은 태백산맥부터 이어진 물길이 비교적 완만하고 긴 물줄기를 형성해 서해로 흘러든다. 유속에 여유가 있고 또 하천의 폭이 넓어서 기수구역도 동해안보다 넓게 나타난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기수구역은 갯벌. 망둥어와 보거 등 갯벌 생물들이 주로 서해안 기수구역을 지키는 터줏대감들이다. 봄 기운이 완연한 5월, 동해안의 한 기수구역을 찾았다. 이맘때는 대부분의 회유성 어종들이 산란을 하는 시기. 그래서 기수구역 출산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이기도 하다. 황어 한 마리가 산란을 하기 위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고 있다. 그리고는 서둘러 안전한 곳에 몸을 푼다. 황어는 멀리 동해에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다. 항상 그랬듯이 기수구역을 통과해
급한 물살을 헤치고 서둘러 안전한 곳에 산란이 된 황어알들. 산란을 한 후 어미들은 제 할 일을 다 한 듯 알 옆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결국 어미의 보호도 없이 남겨진 알들은 새로운 포식자의 먹이가 되고 만다. 겨운에 한적하던 기수구역에 산란철을 맞아 탄생한 새 식구들이 부쩍 늘었다. 간만에 활기가 넘친다. 이제 갓 태어난 새끼 치어들은 어미의 가르침도 없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아주 능숙하게 작은 물속 세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한쪽에선 느긋하게 개구리 알들이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겨운에 쌓였던 낙엽들도 어린 치어들에겐 훌륭한 영양분이다. 기수구역엔 수초들도 고등과 함께 나름대로 공존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바다에만 있는 줄 알았던 굴도 반은 민물인 이 기수구역에 살고 있다. 기수구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광경이다. 그런가 하면 물 밖에선 산란 시기에 맞춰 돌아오는 숭어를 잡기 위한 손놀림이 바쁘다. 이렇게 봄을 맞은 기수구역은 물속 생물체나 물 밖 사람들이나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 강릉시 옥계면 낙풍천. 곳곳에서 아직도 지난 여름을 휩쓸었던 태풍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년에 비해선 엉망이 되어버린 산란터와 물길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다. 낙풍천의 첫 봄 손님은 칠성장어. 물고기 이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원시 척추동물의 일종으로 최근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칠성장어는 옆쪽으로 7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다. 마치 별이 7개 같다고 해서 칠성장어. 산란기가 된 칠성장어는 배 쪽으로 붉은빛 혼인색을 띈다. 칠성장어의 입은 아주 특이하게 생겼다. 진공 흡입기처럼 생긴 독특한 빨판으로 큰 물고기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칠성장어는 바다에서 2년 정도 자란 다음 다시 강으로 올라와 알을 낳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 중간에 알을 낳는다. 유속이 빨라 산란터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꼭 물살 빠른 강 중간만을 고집한다. 힘겹게 물살을 헤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암컷은 산란을 하고 수컷은 산란터를 만든다. 한참을 몸부림을 친 후 잠시 휴식을 취한 암컷은 다시 한번 산란을 시도한다. 조금씩 조금씩 산란터가 만들어지고 알들을 지키기 위한 몸놀림으로 부산하다. 빠른 물살과 포식자들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왔는지
송사리 떼가 알을 노리고 주위로 모여든다. 알을 지키기 위해선 보다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털을 만들기 위해 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대단한 입심이다. 강 중간에선 이렇게 칠성장어의 치열한 산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 저쪽 편에선 또 다른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왠지 모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보이는 건 작은 돌 하나. 외가리에 날카로운 기습 공격이 이어지고 돌 아래 꾹저구들만 난리가 났다. 초비상 상태. 꾹저구들은 쥐죽은 듯 납작 엎드려 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외가리. 능숙한 솜씨로 여유 있게 돌을 살짝살짝 건드려 본다. 심술이 났는지 짓궂은 장난도 쳐본다. 그리고 또 한켠에선 청둥오리 부부가 물속 먹잇감 사냥에 나섰다. 아무래도 오늘은 꾹저구의 순환 시대다. 어둠이 내린 낙풍천을 다시 찾았다. 주로 밤에 이동하는 습성이 있는 칠성장어. 그래서 밤이 돼도 여전히 짝짓기에 열심이다. 계속되는 촬영에 신경 쓰였던지 촬영팀에게 심술을 부려보기도 한다. 칠성장어 두 마리의 사랑놀이가 한창이다. 칠성장어는 이렇게 수컷과 암컷이 서로 감겨 저마다 정자와 알을 방출하며 체배 수정을 한다. 이렇게 암컷은 알을 내보내는 동안 흙반으로 돌에 달라붙어 있고 수컷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암컷의 몸 위에 흡착한다. 칠성장어 암컷이 한 번에 낳는 알은 약 8만에서 11만 개. 알에서 갓 부화된 유생은 칠성장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은 작고 피부 안에 숨어 있으며 흙반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다. 유생은 입 안쪽에 있는 점액을 이용하여 먹이를 잡거나 집구를 단단하게 하는데 유생 때 집구를 나오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렇게 약 3년에서 7년을 보낸다. 이런 형태로 하천에서 생활하다가 가을, 겨울 두 번의 변태를 거듭한 이후에야 비로소 칠성장어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리곤 그 이듬해 바다로 돌아간다. 며칠 뒤 다시 옥계 낙풍천을 찾았다. 그 사이 낙풍천은 수해복구 공사로 마구 파헤쳐져 있었다. 산란철을 맞아 계속 산란을 해야 하는 칠성장어의 산란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흙탕 속에서 물고기는 돌아갈 길을 잃었고 우리는 소중한 기수구역을 하나 잃었다. 또 다른 기수구역에선 숭어와 황어를 비롯해 은어잡이가 한창이다. 온갖 도구들이 등장하고 힘겹게 올라온 황어는 너무나 쉽게 잡히고 만다. 가숭어도 역시 낚시꾼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회유성 어종들의 귀소 본능을 절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성어, 치어 가리지 않는
싹쓸이 조업으로 말이다. 결국 이렇게 산란 시기와 산란터를 놓쳐버린 어린 물고기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지도 모른다. 동해 안에는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들어와 생긴 석호가 많이 있다. 석호 주변도 역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구역이다. 그렇다면 이 기수 석호에는 또 어떤 독특한 생태계가 펼쳐지고 있을까? 취재팀을 제일 먼저 반긴 건 가시고기 치어때. 기수 석호는 특히 영양염류가 풍부해서 그 어느 기수구역보다 안정된 먹이 사슬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청정 석호 화진포. 철새들의 도래지이기도 한 이곳은 그야말로 기수 석호의 대표적인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무성하게 나 있는 수초를 헤치고 들어가자 다양한 생태계가 펼쳐진다. 기수 석호인 화진포는 일명 소금호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화진포에선 바다에서 사는 굴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또한 바닥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들과 참개들이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화진포의 바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역시 이것도 산란초를 맞아 꾹저구와 함께 생활하는 굴이 방정을 시작하면서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깨끗함을 자랑했던 화진포도 이젠 옛말. 오염으로 폐쇄된 굴이 눈에 많이 띈다. 기수 석호는 개터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다로 오염원을 배출해내고 영양분을 받아들인다. 이게 막혀버리면 호수는 결국 죽고 만다. 잘 발달된 기수 석호의 모래밭은 재첩이나 조개류에겐 또한 최적의 환경 조건이다. 기수 석호인 고성의 송지호엔 재첩이 난다. 2월부터 9월까지가 재첩 시즌.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재첩량이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송지호 되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재첩 복원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곳 송지호에서 나는 재첩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무래도 그 기수역에서는 오랫동안에 그들이 그 자라왔던 그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남해에는 염분 농도가 높은 데서 자랐기 때문에 다소의 그 염분 높은 곳에 적응력이 있고 그래서 그 색깔이 말이죠. 조금 그 연한 갈색을 띠고 있지만은 우리 동해안에서는 염분이 낮은 곳에서 또 모래와 같이 있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색깔이 검고 윤기가 나는 등 아주 그 크기도 크고 그래서 남해안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성지호엔 자폐과에 속하는 핏조개도 눈에 띈다. 자폐란 껍질이 보라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갈맛조개, 핏조개, 나무껍질 조개가 여기에 속한다. 그중 핏조개는 물이 얕은 조간대의 모래사장에 살며 타원형의 얇은 껍질을 가지고 있다. 빗조개는 길게 잘 발달된 두 개의 수관을 가지고 있다. 입수관을 통해선 물을 빨아들여 영양분과 산소를 흡수하고 그렇게 걸러진 물은
다시 출수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조개의 수관은 마치 정수기 필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빗조개가 수관을 통해 산란을 하고 있다. 가리비는 암수가 한 몸이지만 대부분의 조개류는 암수가 따로 있다. 수중 생활을 하는 동물은 이렇게 수중에 정자와 난자를 내뿜어 체외 수정을 한다. 이 경우 정자에는 운동성이 있어서 난자를 향해 이동하게 된다. 양양군 전남면에 자리 잡은 기수석호, 매호를 찾았다. 겉으론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호수지만 물밑 속은 치열한 먹이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꾹저구가 굴껍질 속에 알을 낳았다. 할 수 없이 굴과 꾹저구의 한시적인 공생관계가 시작됐다. 꾹저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새우가 들어와 약삭빠르게 꾹저구의 알을 포식하고 있다. 이웃사촌인 고동과 패류들도 서로가 상생의 관계다. 호수 안에 사는 모든 생물체가 이렇듯이 서로 공존공생하면서도 먹이사슬 관계는 냉정한 것이다. 꾹저구 다시 알 지키기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 지키는 게 힘에 부친다. 점점 알 주변으로 얼쩡거리는 놈들이 많아지고 큰일이다. 털개까지 합세를 하게 됐다. 꾹저구의 경계가 꽤 삼엄하고 비장하다. 마침내 꾹저구가 살아내놓은 알들이 서서히 부활을 하고 꾹저구 어미는 더더욱 안절부절 못한다. 알맛을 한번 본 새우, 또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우의 틈새 공략 성공. 꾹저구 알은 또다시 새우의 차지가 되고 새우는 그 영양분으로 자기의 알을 품는다. 이미 새우도 알을 가득 품은 채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인다. 바로 부활을 돕기 위함이다. 꾹저구 어미와 새우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시고기 치어가 그 틈을 타서 알에 접근한다. 기수석호 매호에선 이렇게 치열하게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되풀이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새로운 생명은 신비로운 탄생을 계속한다. 꾹저구 알의 부화에 이어서 마침내 새우도 서서히 알들을 부화하기 시작한다. 어미 새우는 이제 자신의 생명이 서서히 다해가고 있음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 종족 번식의 대업을 수행한 새우. 대부분의 물속 생물이 그렇듯이 또다시 철저하게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새우의 뒤처리는 붕어가 맞는다. 이렇게 자연의 순리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냉혹한 먹이 사슬이 지배한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기수석호 강릉 경포호. 경포호는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개발의 손길을 더 많이 탄 곳이다. 안 그래도 오염요소에 노출돼 있는 경포호가 최근 더 큰 고민에 휩싸였다. 언제부턴가 경포호는 절대 무적 붉은기 거북으로 인해서 점령당해버렸다. 붉은기 거북은 우리 토착종이 아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 미시시피가 고향으로 국내엔 70년대 후반부터 주로 종교계의 방생용이나 애완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매년 100만 마리씩 꾸준히 수입되고 있고 또 그중 수십만 마리가 전국의 호수와 하천에 방사되고 있다. 그물을 쳐놓으면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올라온다. 생명력이 워낙 강해 3, 4급수의 수질에서도 잘 살아남고 수명도 길게는 50년이나 된다. 그리고 잡식성이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태계의 포식자로 통하는 붉은귀 거북은 국내에는 대적할 천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요즘 물이 조금 호전되면서 인근 가물치 붕어가 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해변 쪽에는 없고 이 상류 쪽으로 이 농수로 물이 나오는 곳에 지금 현재 서식하고 있습니다. 붉은귀 거북을 잡기 시작한 이후 반갑게도 잉어가 돌아왔다. 경포호에서 잡은 붉은귀 거북은 모아놨다가 폐기 처분을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한 달을 놔둬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 끈질긴 생명력에 놀라운 환경 적응력이다. 이 붉은귀 거북은 198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산지는 보면 미국의 미시시피,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제 좀 따뜻한 지역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면을 난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명도 한 20년 이상이 되고, 우리나라의 분포를 봤을 때 보면은 전국적으로, 심지어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섬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밀도라든가 분포가 아주 상당히 넓고요. 좀 안타깝고 슬픈 거는 그 맑은 물을 자랑하는 강원도 오대산 계곡에도 이 붉은귀 거북이 어떤 원인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뭐 우리나라 고유종인 금강무시까지 잡아먹고 지금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햇살 좋은 이른 아침, 기수구역은 참 평화로워 보인다. 주변 생물체들은 나름대로 기수구역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바다와 하천을 오가며 얻은 풍부한 영양분에 또 기수구역만의 다양한 생물군에 그야말로 풍성한 노른자위 땅인 것이다. 그래서 더 인간들은 이 그만으로 들어오고 싶어하고 힘센 외래 어종들도 호시탐탐 이곳을 장악하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기수구역이야말로 아주 살만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수구역이 생태계로서 안정화되기 위해선 어떤 요인들이 필요할까? 그 수중 생태계가 안정화되려면 그 빛과 그 영양분이 많은 곳이라야 좋습니다. 식물이 이러한 빛과 영양분을 이용해서 성장이 잘 되고 그럼으로써 강과 바다를 오가는 회의성 어류종들에게도 이 식물이 먹이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생활하는 그러한 서식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강 하구에 김양시장이 아주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그 강 하구가 아주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해안의 기수구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민통선 구역 임진강 하구를 찾았다. 분단의 땅. 그나마 이 기수구역에서만 남북의 물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비교적 제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임진강의 봄이 왔음은 황복을 보고 알 수 있다. 옆구리 부분이 황금색을 띠는 황복은 4월부터 5월까지 딱 한 달간 바다에서 올라와 이곳에 알을 낳는다. 임진강은 전국에서 유일한 황복 산란터다. 황복뿐만이 아니라 잉어를 포함한 다양한 희귀 어종들도 봄이 되면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온다. 이거 지금 뺐다고 이거 지금 수정해 놓은 거라고 이거 지금 이거 나치되죠. 어떤 거 나치되면 여기 허리가 날씬해져 버려. 근데 이게 여기 지금 퉁퉁하잖아 여기 지금. 이거 좀 알이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이거는 퉁퉁하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 들어 황복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임진강 일대의 준설 작업으로 인해서 산란장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임진강 전체의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치어 방류를 통해서 복원에 애써보지만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쉬이 돌리기가 어렵다. 힘든 바닷길을 거슬러 임진강 상류까지 올라온 황복. 그러나 길목을 지키고 있는 그물에 걸리고 만다. 산란기를 맞은 알이 꽉 찬 황복이다. 동해안의 연어나 황어처럼 황복도 산란기가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산란터를 찾는다. 그렇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엔 바로 산란을 한 후 수명을 다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황복은 그물에 걸린 채로 산란을 한다. 수컷을 만나지 못한 알은 결국 죽은 알이 되고 만다. 최근엔 산란기 암컷과 치어의 마구잡이 포획을 막고 또 황복의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인공 채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화된 황복 치어들은 다시 방류돼 멀리 서해 바다에서 자라게 된다. 그리곤 성어가 돼서 그 이듬해인 이맘때쯤 다시 태어난 곳 임진강으로 돌아오게 된다. 서해안의 또 다른 기수지역은 갯벌 형태로 나타난다. 물막이 공사가 끝난 시화호를 찾았다. 언뜻 보기에 연어 항포구와 비슷한 모습인데 그렇지만 왠지 모를 썰렁함이 느껴진다. 어획량이 예년의 반도 안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남지 않은 하구와 갯벌. 하구 갯벌은 육지와 바다 생태계의 순환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방조제 공사로 그 순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해 하구 갯벌에선 독특한 염생식물 군락을 만날 수 있다. 염분이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이 식물은 오염된 갯벌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나마 이 염생식물이 갯벌의 정화를 돕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서해안 하구 기수구역의 생태계가 갯벌의 파괴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갯벌에 수많은 생물체들을 먹이로 하는 이 도요물대새 한 1년에 두 번씩 이곳을 지나가는 그 한 1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도요물대새가 있는데 이런 새들도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멸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수역에서 살고 있는 이런 그
생물, 뭐 이런 그 염생 식물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질을 정화시켜주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산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것도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남해안의 대표적인 기수지역이라고 하면 낙동강 하구를 꼽을 수 있다. 낙동강 하구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삼각주와 사구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이들 삼각주엔 주로 갈대밭과 초지가 잘 발달돼 있다. 예전의 낙동강 하구는 다양한 환경으로 인한 다양한 기수 생태계를 자랑했었다. 그러던 이곳이 7, 8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고유한 생태계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했던 을식도의 갈대밭은 농약병 등 여러 생활 쓰레기로 어지럽다. 또한 낙동강은 한때 제첩으로 전국적으로 손꼽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낙동강 제첩도 급속하게 명성을 잃어갔다. 그래서 요즘은 하동에서 종패를 가져다가 방류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낙동강 기수구역에 자리 잡았던 해조류 양식업까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만큼 낙동강이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다. 제첩하면 섬진강 제첩을 알아준다. 섬진강에서도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곳에서 주로 제첩 채취가 이루어진다. 물옷이라는 고무옷을 입고 어른 허리 정도 오는 물속에서 강바닥을 긁어 제첩을 잡는다. 모든 게 수작업이다. 그러나 물반 제첩반이란 말도 이젠 점차 옛말이 돼가고 있다. 제첩 채취량이 예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물이 더 깊은 곳으로 제첩 채취선을 띄우기도 한다. 제첩을 따라 올라온 부유물들도 부쩍 늘었다. 강바닥이 깨끗하지 않다는 증거다. 하천에서 골재 채취가 진행되면서 강바닥이 낮아져 바닷물이 오히려 마을 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최근 빚어지고 있다. 점차 섬진강 기수구역 생태계가 뒤엉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토의 남단, 제주 지역의 기수구역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 제주의 기수구역은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로 대변된다. 민물이 바다로 곧바로 떨어지면서 그 아래 기수구역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기수구역은 주로 서귀포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난다. 제주도의 기수구역은 관광지로 지정돼 있고 또 그와 함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오염원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 기수구역도 6시간 차이로 밀물과 썰물을 반복한다. 밤이 되자 만조가 되면서 이곳 하구에도 물이 완전히 들어왔다. 그렇다면 제주 지역 기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무래도 그 이 제주 지역의 기수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나 서해처럼 큰 대형 하천이 없고 보시다시피 이런 천지연 폭포라든지 정방폭포 이런 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다가 만나는 아주 좁고 그런 또 생태적으로 제한적인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뭐 그쪽 육지에 비해서는 생물의 그 종 다양성이 낮고 일부 숭어나 이런 그 작은 기수산 어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를 지금 북한으로 하고 있는 그 천연기념물인 무태장어라든지 또 우리 남해안으로 찾아오는 뱀장어라든지 그런 종들이
이 연안에서 살고 또 기수에서 이루어지는 그 저연분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산란소상하는 그런 그 좁은 범위의 기수가 스스로 생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런 게 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기수구역 중에서도 가장 청정함을 자랑하는 강정천. 이 작은 하천에서도 다양한 어종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제주의 기수구역은 비교적 깨끗하게 보존돼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는 게 우리가 안고 있는 슬픈 현실이 아닐까. 육지의 여느 하천과 다름없이 은어를 볼 수 있고 고동이 사는 깨끗한 하천 바닥도 볼 수 있는 제주의 강정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소중한 하천이다.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 행렬이 전북에서 서울까지 이어졌다. 바다 생명의 원천인 갯벌을 방조제에 내줄 수 없다는 사람들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기존의 자연 질서를 흐트리지 말자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새만금 보호 노력은 시작됐다. 언제부턴가 강을 끼고 하나 둘씩 공장들이 들어서고 대규모 방조제 공사로 또 물길이 막혀버렸다. 그러면서 바다와 하천의 자연스러운 순환 자체가 흐트러졌다. 자연 생태계로 보면 이만저만한 장애물이 아니다. 이와 같은 하구둑이 형성이 돼가지고 차단했을 경우에는 첫째, 이 내륙과 또 바다 사이에 그 물의 왕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로부터 서식하고 있었던 그러한 생물들이 그 서식 장소를 장소 환경적인 변화가 급격히 생기므로 아마 생물이 서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른 동물들이 연차적으로 하나의 먹이 연쇄의 이탈이 생김으로 인해서 종전에 서식하고 있던 그러한 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현재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방조제로 막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당장 민물과 바닷물이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이미 시화호를 통해서 쓰디쓴 교훈을 얻은 바 있다. 그런데도 또 하나의 소중한 기수구역을 포기하고 말 것인가. 동해안의 기수구역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동해안은 특히 두 번의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타격이 컸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오랜 세월을 이어온 자연 생태계가 한순간에 파괴됐다. 이후 무분별한 수해 복구로 인한 생태계의 재피해도 컸다. 무조건 빨리 하고 보자는 속도전의 폐해다. 이런 인간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복구 행정에 그곳의 많은 생명체들이 또 한 번 순환을 겪었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물길. 결코 기수어종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하천이 하류로 갈수록 마치 바다처럼 거대해진다. 뻥 뚫린 고속도로를 연상케 한다. 겉으론 기수구역이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 생태계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농약 등 육지 쓰레기들은 기수구역 생태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수구역은 서서히 거품을 물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여러 오염과 개발로 말미암아 하천에 가득하던 우리 토종 물고기들이 점차 희귀어로 전락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물고기들은 계속 기수구역을 터전삼아 하천에서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파괴된 흑빛 하천은 물고기들에겐 낯선 환경이다. 예, 기수역이 파괴가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물고기 이동 통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어떤 그 이동을 요하는 물고기들은 소멸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기수역에만 사는 특징적인 어종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망두가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걱정이 어떤 경우 이런 경우들은 그 지역에 서식하는데 그 지역이 파괴가 되면 이 종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수구역을 살리기 위해선 그 상류의 하천을 살리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단순한 진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전주 시가지를 관통하며 흐르는 전주천. 만경강의 제1지류다. 한때 생물이 전혀 살 수 없었던 5급수 전주천이 5년간의 생태계 복원 작업 이후 1급수 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정겨운 옛날 시골 개울가의 모습 그대로다. 전주천에는 16종의 담수오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여울에 사는 쉬리를 비롯한 약 10여 종, 그리고 웅덩이에 사는 모래무지를 비롯한 10여 종, 이러한 종류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살고 있고 여기에는 담수폐류가 나오고 있게 되는데 이 담수폐류의 알을 낳고 사는 납자루 악과 종류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생물들이 더불어 사는 바다와 하천. 그 중에서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구역은 독특한 생태계를 꾸려가고 있다.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물고기들의 긴 여정의 쉼터, 기수구역. 물고기가 떠난 기수구역엔 사람도 살 수가 없다. 한번 사라진 것들을 복원하려면 그 전보다 훨씬 비싸고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물고기와 사람, 자연 모두에게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주는 기수구역. 생태계의 보고다.